재윤 씨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20살 돼서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이었어요. 이름 말씀하시면 다 알 법한 그런 라운지 바였어요. 이름 뭔데요?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어 너 모르잖아. 야 그래? 거기서 일을 했는데 일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네. 역할이 서버라는 고객 케어 역할이 있고 좀 나쁜 말로 하면 서버의 따까리 역할을 하는 러너 역할이 있어요. 서버가 고객들이 요청하는 거를 그대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러너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손님이 어린 학생이 일 열심히 하는 거를 기특하다 생각하셨는지 거스름돈을 너 가지라고 주셨어요. 팁처럼? 네, 팁으로. 네, 어떤 거?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를 시키시고 남은 거스름돈 4,000원을 제가 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거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그 알바생들을 관리하는 홀 전체의 캡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선장 같은 사람인가요? 아, 그래요. 라운지 배를 움직이는? 그래서 갑자기 무전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아. 재은아 너 일로 와봐. 밀실로 저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아 약간 구석으로? 네, 그 벽 뒤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 네, 벽 뒤에 공간으로 데려오더니 자 봐라 이런 데도 있다. 몰랐지. 너 아직 더 배워야 돼. 근데 무서웠겠네 단둘이. 네, 되게 무서웠어요. CCTV 같은 것도 없겠네요. 전혀. 없지 그냥. 데려가더니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나는 오늘. 아 네가 먼저 얘기해 보라고. 네, 먼저 얘기해 보라고. 아 나는 오늘 더 일을 열심히 했고 다른 세션들까지 봐가면서 오빠들한테 다 칭찬을 받은 중이었는데 뭘 잘못을 했을까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생각하다가 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가게 돈에 손을 대냐고. 너 오늘 팁 얼마 받았냐. 그 전에 받은 것까지 34,000원인가 받았어요. 그날 주머니에 딱 꺼내서 보여드렸죠. 이만큼 받았습니다 하니까 이 중에 4,000원 어디서 난 거냐고. 그래서 손님한테 받았습니다. 이게 뭐 주문하셔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라고 하셔서 그때 받았습니다 하니까 훔쳤다는 거 서버 애한테 들었다고. 근데 거기가 4,000원을 훔치기에는 일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매장이에요. 그렇죠. 4,000원 하기에는 너무 작지 스케일이. 네. 하루에 1,000만 원씩 벌고 그러면 야 사먹고 하면서 씨 4,000원 가지고 씨. CCTV 돌려보시라. 저는 결백하다. 아니면 그 사람 데려오라. 나는 일 열심히 한 제 밖에 없다. 근데 왜 4,000원 팁으로 준 거 맞잖아. 장난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서버분이 제가 그날 유독 팁을 많이 받으니까 시샘을 하셨나 봐요. 저를 보고 제가 팁을 주머니에 넣는 거를 흘끗하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엠빵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엠빵 문화는 없었어요. 아, 거기서 아, 네. 자기 친구 자기 걸. 네, 아 그냥... 완전 미국식이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더 친절하게 하면 더 네, 많이 그쵸. 주시고. 그렇죠. 가게에도 이득이고 하니까 약간 억울하게 누명을 받게 됐고 4,000원은 제가 명백히 아니면 손님한테 물어봐라. 어느 테이블에 이 손님이 주셨으니까 이 손님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아니 물어볼 필요 없고 직원 애가 얘기했으니 너는 훔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하고 제가 원래 과호흡 증후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급격히 많이 받으면 호흡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호흡이 엄청 안 돼가지고 엄청 무섭게 생긴 남자가 밀실에서 이렇게 막 따지듯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네가 훔쳤잖아! 막 이렇게 약간... 똑같이 얘기했어. 너지!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 아...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겨우 진정시켜서 실려왔어요. 근처 병원으로. 아름답게 하루를 망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을 난 너무 억울한데 다음날 또 원래 토요일에 일을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 일을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타임테이블에 스케줄표에 회사 처리가 된 거예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 아직 억울함을 풀지도 않았는데 엥 뭐지 해서 제가 어떤 행사 같은 거를 다니다가 우연찮게 받은 노동인권위에서 일하시는 분의 명함을 그때 딱 기억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처음에 노동위원회를 가래요. 위원회? 네, 물레역에 있는 곳인데 하도 가가지고 네. 그 사유서라고 하던 네, 그걸 작성을 하고 부당해고죄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한 36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합의금으로 본인이? 네 제가 노무사랑 얘기를 해서 아,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뭐, 맞아요 한 3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어 그거 뭐죠? 이게 그때 신고한 건데 네. 요즘 보시면 월 평균 120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아, 월급이? 네 그래서 아. 곱하기 3에서 360만 원 달라 해서 아. 이사분이 아 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니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쪽에서 아 자기는 360까지 못 주겠다. 캡틴이? 캡틴이 네. 말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이사는? 이사는 준다고 했는데 네.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300만 원으로 합의를 봤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 3월 달이 그럼 몇 개월 만에 해결이 된 거예요? 3-4개월 정도? 3-4개월? 네. 그런 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또 감정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안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죠.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 진짜 머리카락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저도 무슨 스트레스 왜 이렇게 받는구나. 나 딱히 야, 안 봤는데. 야 어떻게 숨겨? 딱히 안 봤는데 왜 그러지?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막 왜? 서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고 지금 아예 갖고 왔거든요. 그날 그때 받은 아, 그때 거를. 가... 네. 아, 노동위원회 받은 위원회 거 보내세요 하고 소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 오세요 뭐. 네. 오. 그럼 그렇게 마음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법 같은 거. 그리고 막상 가보면 또 그분들이 우리가 아직 학생이고 알바생인 거 아니까 되게 우호적으로 대해주시거든요. 친절하게. 네. 그러니까 귀찮아 하지 마시고 절대로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담비 같은 게 있나요? 없지. 전혀 없어요. 아예 돈을 1원도 안 쓰는 거죠? 네. 저는 그냥 그 받기만 했어요. 국선 말고 개인 노무사를 쓰면은 수수료를 가져와요.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국선 노무사님께서 아, 알아서 열심히 한 잔 먹을까요 그러면? 아 이거 아. 좋은 정보네요. 어릴 때 뭐 저도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부당한 대우 받은 적 있거든요. 내가 그냥 착한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넘어가면 또 그 사람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친구들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막 이야기 넘어가죠. 들어도 네, 술자리에서 푼다던가 그렇죠. 그냥 거기까지 제가 그 전에 일한 곳에서 약간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뭐 최저 시급도 못 받고 다들 막 그래가지고 내가 나서서 신고를 할 테니 서류에 사인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일 하시네 진짜. 네 요즘 알바 사이트에 그런 거 많이 나와 있거든요. 후기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별점 같은 것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알바생들이. 그래서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 나쁜데 안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알바를 일단 정하실 때 좀 신중하게 정하시고 하다 봤는데 어떻게 좀 꼬였다 했을 때는 그 물레역에 이제 방문하시는 것도 네. 앞으로 두 분이 정말 뭐 알바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일도 하실 텐데 다 좋은 분도 만나고 좋은 일만 만나고 그런 직업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난 즐겁게 할 수 있는 돈이 다는 아니까. 아 그렇죠. 자기가 이제 즐길 수 있는 재밌게 아, 그렇죠. 일하면 뭐라도 얻어가면 네. 좋잖아요. 너 편집 알바하면서 얻어간 거 있잖아요. 저요? 영상에 대한 꿈을 키웠잖아요. 그 돈으로 처음 카메라도 사보고 막 그러니까. 그랬었죠. 어쨌든 그게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뭐 좋은 거니까 맨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개꿀 알바 맨날 핸드폰 할 수 있음 뭐 아무 손님 아무도 안 오는 이런 거보다 이게 심심하잖아 사실. 생각해. 생각해. 개꿀 알바라고 소문났습니다. 자자하던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시급 8,000원씩 주고 소문났습니다. 예. 행복하시고요. 막잔으로 저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예. 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고맙습니다.